정보 공개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. 이번 정보 공개 데이트에서는요, 남자들의 정보만 공개되는데요. 여자분들이 각자 호감 가는 남자를 한 분을 선택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상대의 직업과 나이, 뭐 정보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분들의 정보는 알 수 없어요. 내가 선택한 남자의 정보만 다른 여자보다 먼저 알 수 있는. 단 한 사람만. 그쵸. 어쨌든 알고 싶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니까. 그렇죠. 그쵸? 정보를. 아, 재밌겠다. 알고 싶다. 아, 이건 재밌겠다. 이때 나는 대화는 공유할 수 없다가 딱 규칙으로 돼 있네요. 아하. 올 것이 없구나.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올지 다른 사람이 올지. 제발 누군가 나한테 앉아줬으면. 혼자 밥 먹는 건 좀 그러니까 한 분 이상만 왔으면 좋겠다. 오셨어요, 오셨어요. 어떻게 되는 거? 조이시네요. 과연 권조이의 크러쉬는 누구일 것인가?